오늘 수출차 매입한 차량은 K3입니다. K3, K5 인기 아주 좋습니다. 승용차에서는 저희 수출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은 2012년형, 2013년 각자입니다. 2013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차량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양호했고, 주행거리가 뭐 20만 키로가 넘었을 뿐이지 차량 상태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산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고객분이 전화를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즉각 달려왔죠. 그리고 매입을 하고요.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내일 오전이나 오늘 오후 늦게 말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차량 상태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3 1.6 가솔린 차량입니다. 색상 좋지요. 외판 상태 좋습니다. GDI 휘발유 차량이고요. K3는 아마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인 것 같습니다. K5는 국내나 해외 모두에서 인기고요. 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모델이라 옵션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고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백미러 자동접이 있고요. 핸들 리모컨 키가 있으면 핸들에 리모컨이 많이 있으면 고급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트림은 중간 정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만 1000km. 제가 RPM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소리 경쾌하죠? 에어컨 빵빵하고요. 오디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물론 자동이고요. 오토고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내부는 블랙 시트고 루프도 보야 됩니다. 차량 검사할 때 루프 보셔야 되는데 루프도 이상이 없네요. 뒷좌석 물론 앞에도 봤는데 고무를 제끼고 오리지널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만약 용접 자국이 들어갔으면 대형 사고라는 얘기죠. 큰 사고 없었습니다. 휠이 좀 적네요. 휠 사이즈 15인치. 휠이 크면 차량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신차 사실 때 휠 사이즈를 좀 큰 걸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판넬이고요. 백판넬 쪽에 사고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 범퍼만 갈은 것 같고 트렁크는 갈렸네요. 트렁크는 갈렸고 커팅 살펴보겠습니다. 커팅 있으면 꽤나 큰 사고인데 이 녀석은 커팅이 없습니다. 기아 K3, K5 인기리에 수출됩니다. 만약 주행거리가 20만 키로가 넘으셨다고 하고 매각을 계획하는 차주께서는 연락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남아가스 연기가 안 나오면
엔진은 양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체크는 청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소리로 감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차량 하부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뉴욕 없고요. 부식 없고 찢어지는 것도 없습니다.